할게요. 자, 103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18번 할 차례죠. 18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x는 상수항 보이죠. 두 실근을 갖는데 그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를 때, 그죠? 실수 m의 값을 구하래요. 실수 m의 값을. 자, 우리 절대 부호만 서로 다르대.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우리 이거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아, 이 요거에 나왔죠. 95페이지에 있던 거죠. 두 근이 서로 다르면은, 그죠, 이 판별식하고 두 근의 합과 곱 이런 걸 이용했는데, 곱이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작겠죠. 그것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자, 두 근을 일단은 두 근을 우리는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예요.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뭐를 한다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용할 거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요거 a분의 1이죠. 1분의 n-5가 될 거예요. 얘는 n-, 두 근의 곱은 n-5가 될 거예요.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 따라서 m은 5보다 작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우리는 두 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안다. 두 개를 부호가 틀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얘는 마이너스, 그죠? 예, 마이너스를 하고 1분의 제가 될 거예요. 얘가 되겠죠. m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쵸? 얘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너스 있으나 마나지, 그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2가 뭐 나와야 되는 거예요?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이렇게 해볼게요. 6하고 2랑 하면 되겠네요.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그죠? 마이너스 4m 떨어지겠죠? m-6, m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m-6, m 더하기 2, 걔가 0이 돼서 m은 6 또는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m이 뭐라고 그랬어요? 5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과, 그죠?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얘는 뭐예요? 탈락이죠. 따라서 m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은 m은 마이너스 2다. 얘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얘는 탈락이 돼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그죠?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요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죠? 할만하죠? 답은 이거였네요. 2번이었네요. 자, 19번 가도록 하죠. 19번. 복소수 y가 있대요. 복소수가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복소수가 실수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요. 얘는 i가 이 안에도 있고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자. y가 일단 쓰면 y가 저 안에 거 i를 해주고 i를 곱해주고 저 안에 걸 제곱을 시켜줄게요. x제곱이 되겠죠.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배에, 그죠? 두 배에 x랑 i가 있겠죠. x랑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아니,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걔는, 그죠?
여기까지 우리 써놨어. 자, i를 곱해줘 보도록 할게요. 곱해주면 x의 제곱 i, 그 다음에 얘 i랑 i랑 i 제곱이 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자,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나눌게요. EX랑, 그죠? 얘는 실수 부분. 이 I가 있는 얘예요. I가 있는 얘예요. 얘는, 플러스 써주고, X제곱 마이너스 1에 I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요거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얘가 실수 부분이죠. 실수 부분이고요. 얘는 허수 부분이잖아요. 허수 부분.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실수가 되도록 되래요. 얘가. 그러니까 x, 얘는 합차죠. x 더하기 1, x-1이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이 될 거예요. 두 개가 나와요. 저거일 때 우리는 이거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구하라는 건 절대값 x-y를 구해야 돼요. 절대값 x-y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y를 어디에서 할수 있어요? y가 여기 있죠, 여기. 그지? 이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y를 구할 수 있고요. x는 1일 때를 대입해서 y를 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봅시다.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y는 할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차피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될 거예요. 그죠? 얘가 y예요. 얘가 뭐예요? 플러스 2죠? 그죠?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y가 플러스 2 나와요. 그때 뭐를 구하는 거예요? 절대값 x-y를 구해야 되겠죠? x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예요. 이걸 넣은 거야. 2-는 요거고. 그지? 얘랑 얘를 넣은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이 붙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나오죠. 3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1일 때 한번 해봅시다. y는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더하기, 여기다가 1의 제곱을 넣어도 얘는 0이 될 거예요. 0이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y가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러면 x-y 절대값 x가 1이고, 그죠?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더해야 되죠? 플러스 3이에요. 얘는 뭐예요? 3이에요. 얘도 3이니까 어떻게 해? 우리 이건 저수령이니까 고르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1과 2에 의해서 둘다 3을 가리키니까 절대값 x-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다. 이렇게 답을 써줍니다. 자,
자, 보도록 하죠. 20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가 중근을 가진대요.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한다고요?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 84페이지에 보면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 판별식이 0이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라는 거야. 비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지? 0을, 0이라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건. 그러면 제2 판별식을,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여기에서도 근을 판별하려면 얘도 판별식 써야 되겠지? 그지? 두 번째 거에서도. 그래서 얘를 D1이라고 할 거고요. 조금 이따 구하는 거에선 D2라고 해볼게요. 중근을 가질 조건은 뭐예요? D1이 0이어야 돼요. 얘 짝수 공식이 되겠네요. A는 1이고 B다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B다시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C값이 B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판별식 해볼게요. 판별식은 짝수 공식이죠. 4분의 D1이 되겠죠. 4분의 D1은 어떻게 되냐?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B제곱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를 다 집어넣었어요. 얘를 정리해보죠. 얘는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얘의 근을 판별하래요. 얘의 판별식을 써봐야 되겠죠. 판별식을 써보는데 여기에서 미지수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두 개나 들어가 있어. 미지수가 여기 두 개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식도 이용해서 여기다가 B면 B, A면 A를 갖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 얘의 판별식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짝수 공식이네요. A는 1이고 B다시는 어떻게 돼요? 2A가 되겠죠. 2A. 그 다음에 C값은 2B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제 D2라고 해볼게요. D2. 4분의 D2. B-의 제곱이니까 2A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값은 2B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얘가 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얘를 써보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 a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변형하면 a제곱 얘는 이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a제곱은 어떻게 돼요? b제곱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에서 한 거에서 그지? 이걸 알잖아요. 얘 대신 얘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얘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2b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얘를 정리하면 4b의 제곱 얘는 더하기 4가 될 거죠. 얘
더하기 3이 되겠네.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이 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죠? 얘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 그럴 때 뭐를 하냐면요. 이 최대한 변형을 합니다. 모의 제곱에다가 여기에 나머지만 보면은 그지? 얘가 지금 AB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클거 아니냐, 0이거나, 그지? 이 나머지를 판단하면 될 거야. 최대한 이쪽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4로 묶어봅시다. 2의 제곱이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되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까지 여기 뭔가가 더 들어와야 되지. 어떻게 돼요? 얘가 뭘로 해야 돼? 뭐를 더해주면 될까요? 얘가 뭐랑 마찬가지예요? b-4분의 1의 제곱을 해봐.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분의 1b, 또 마이너스 4분의 1b 하면 얘가 되겠지, 그지? 맞아? 얘가.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한 거야, 한마디로? 플러스 4분의 1이 들어간 거고, 그지?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해주면은 얘가 같겠지? 그지? 같은데, 얘까지만 요걸로 쓴 거지? 맞아요? 얘까지만 요걸로 쓴 거야. 얘는 이 바깥에다가 더해줄 거야. 그럼 얘가 값이 뭐예요? 아까 3 남아 있었어요. 3 남아 있었어요.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이 16분의 1이지? 맞아요? 미안해요. 16분의 1하고 1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곱하게 되면 얘까지는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지금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6분의 1. 아까 여기 뭐 있었어? 더하기 3 있었죠? 여기 4가 곱해져 있을 테고. 그죠? 이 형태죠? 이거 얘가 뭐냐? 16분의 1인데 얘를 곱해서 나온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지? 맞나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죠, 3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4 곱하기 b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4분의 11이 될 거야. 이런 형태로, 모의 제곱에 얘만 남겼어요. 얘는 실수라고 그랬지. AB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최악의 경우 0이 될 수도 있어. B가 4분의 1이면. 그지? 아니면 0보다 커.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죠? 4분의 11은 어때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무조건 같지도 않고 무조건 크죠?
자, 우리는 뭐를 알아냈어요? 얘가 근을 판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어때요?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요런 형태로 바꿔야 돼. 모의 제곱에다가 제곱 형태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가 있어.